사람들이 막 이렇게. 와, 이거 텐데 글 쓰는 거야? 귀엽다. 나도 뮤직비디오 댓글 달았지. 우리 일단 이번 프로젝트 회의부터 시작할까요? 네. 반대요. 반대합니다. 일단 우리 이번 프로그램 자체가 MLB는 다 보냈고 지금 준준만 야야야. 예, 오케이. 준준? 준준 퀘스트? 예. 컴 온. 야, 아 yeah. yeah. oh, no. We can see. We can see. Yeah. I have a schedule and my August 1st. Yeah. Okay, come on, right? No. I don't want to sell my name baby, okay? Okay. Yeah. Come on, later. Okay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바로 미국에서 항상 밴드들이 공연에 오면 그냥 페스티벌 이렇게 막 되게 프리하고 노는 데 가면 주는 물 타투 맞아? 한국에서 뭐라 부르지 이걸? 타투 스티커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요 보여드릴게요. 사용품을 이게 이쁜 모양 그림 두 개 나왔어요. 근데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. 이게 맞는데 이거 판박이 아니에요? 판박이가 뭐야? 몰라, 난 어렸을 때 이거 판박이라 불렀는데. 판박이? 어. 그 껌. 아, 맞아. 껌 위에, 어. 껌 래퍼에다가. 아, 근데 이건 좀 다른가 봐요. 이거는 물을 먼저 묻히고 해야 되나 봐요? 그쵸. 마지막 한 번만 끝내 주세요. 아, 맞구나. (웃음) 지금 거의 12월 이후로 처음 편지를 받는 거죠. 이렇게 그 이후로 저희가 방송 활동을 한 적은 없으니까. 근데 지금 대부분이 물론 콘서트 얘기고 이번 활동 얘기인데 이번에도 느끼는 게 많이들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, 그리고 또 뭐 편지에서는 뭐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5분이? 5분장 하나도 안 잘린다. 이거는 엄청 좋을 때, 이거는 조금 좋을 때. 사람 많은 거예요. 이거는 적당히 그냥 힘내 때릴 때. 이네. 사람 많은 거. 사람 다 많지? 사람은 많지. 다른 것도 없어. 들었어요. 나 알아야 사람이었어.